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서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위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또 주님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처럼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릴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과 생각들이 찾아오다가죠. 그때도 변함없이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굽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지 말자 그랬습니다. 양육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없는 시간입니다. 신앙적인 언어가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순전함과 예와 아멘과 감사와 순종이 없으면 자연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자연인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런 순전함이 감격이 제가 병상과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인생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구와 탄식은 있지만 감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9월, 10월 묵상집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우리 주옥 같은 시편들을 150편을 다 묵상할 수 없고요. 그 중에서 선별해서 복음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구절들,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시편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편들, 우리 인생의 비밀을 밝혀내는 시편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시편들을 함께 나누고 나그네 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절이나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 사는 삶의 모습이 있고 삶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살면 미국에, 유럽 살면 유럽에, 아시아 살면 아시아에 삶의 특성이 있겠죠. 연령과 직업에 따라, 가정 형편에 따라 삶의 특성이 있겠죠. 그대로 사는 것이 자연인입니다. 그 삶의 특성이 가져다주는 건 뭘까요?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 자기의 형편에 맞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 일생 동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에. 그게 자연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지역과 나이와 또 시기적인 특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없고요, 감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멋지게 살아서 좋은 일을 해서 신앙적으로 내가 옳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미안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자식이 되어서 부모 앞에 가서 설 거야. 그러면 못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제가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요. 저 이번에 못 가요. 혹은 일터에서 정말 제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복마전 삶의 상황이 녹록치 않네요. 부모님에게 들 낯이 없어요. 아니요. 부모님 생신 때 그냥 찾아가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죠. 예, 전화 안부 드리고 그리고 또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또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죠. 예, 다른 것을 바라고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 예배할 거리가 있어야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자랑이 내 인생에 있어야죠.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입니다. 진지한 종교인은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도 완벽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책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땅치가 않아요. 거기에 제 1순위는 누굴까요? 아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목회자일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모태신앙으로 교회 묵기로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린 적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예배는 빨리 치우고 넘어가야 되는 통과 의례 같은 거였죠.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몇 번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 예배가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도 장마다 꼴뚜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어떻게 매번 은혜를 받아? 매번.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일주일이면 떠나요. 언제 볼지 몰라. 1년 볼지, 2년 볼지, 3년 볼지. 그럼 그 일주일이 지루하겠어요? 일주일이면 끼니를 뭐 새끼 다 먹는 사람 없지만 오케이, 이번에는 특별히 새끼를 다 먹기로 해. 그러면 3, 7에 20일, 21끼를 먹는데 그 다음에는 언제 밥을 같이 먹을지 몰라. 21끼가 매 끼가 어때요? 지루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매번이 새로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인격적인 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면
그 예배는 매번마다 새로울 거예요. 가슴이 울컥울컥 어딘가 누르면 물이 스며나오고 배어나오는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하는 것. 그래서 매번 은혜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 예배드리는 분들 한번 따라 해주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도 매번 은혜입니다. 예. 예배는요 영광이에요. 영광.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임종의 순간에 목사님이나 누가 와서 예,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누리고 천국에 서세요. 아멘으로 응답하고요. 낙심한 표정 짓지 마세요. 아 이건 마지막 순간이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 습관일 거예요. 평소에 예배 때도 낙심한 표정으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낙심한 표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26장 이하는 그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 농작물은 실패했고 폭풍우와 비바람 소리가 그리고 농사를 잘 지면 못해 예, 블레셋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갈 건데 예, 타작마장의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배의 스피릿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 예배는 기뻐야 한다가 아니고요. 의의 소유격은요, 주격이에요. 예배는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예배의 기쁨이에요. 예배의 기쁨, 예배는 기뻐야 한다. 예배를 기뻐하자. 그 아니라 예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보내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더 낮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못이 이마에 박혀도 감사하자. 그게 무슨 해괴한 신앙이냐? 해괴한 신앙이 아니고 감사하는 신앙이죠. 예배하는 신앙이죠. 늘 밥상 앞에서 못마땅해하는 가장처럼 예배드리는 거 아니죠.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요. 전에 지금 우리가 비교적 뭐 더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감동이 없겠지만 몇 번 이사를 다니면서 또 좀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독일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로서는 지금 이 시설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참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에 나오면 늘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만물을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무렇게나 아무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곳 그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존과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생각 속에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죠. 예배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죄는 어디로 파고 들어옵니까?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죠. 죄는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고 하나님 예배는 손과 발과 무릎으로 드리는 거죠. 첫 번째, 구체적인 삶의 소산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면 정결한 거다. 율법의 정신이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떼어놓은 것은 거룩한 거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 구별시켜 놓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고 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한 것이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정하고 거룩한 것.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의 절반이고 그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면 누가 했죠? 옆집 아저씨가 했나요? 아니면 몇 자리 잘 쓴 우리 조상들이 했나요, 여러분? 네? 누가 했죠? 네. 자녀들에게 뭐라 말할 거죠? 야, 그런 소리 마라. 내가 뼈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네가 그나마 이만큼 사는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정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말을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찬양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화되어 버려가지고, 그죠? 마음속은 엉망이 돼가지고도 찬양한다고 얘기하는 추상화된 면사, 그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다. 어,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그죠? 어, 굿잡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의 첫 번째 정신이죠.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 땅에 가서 첫 만물을, 첫 번째 나온 맞이 만물,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게 보잘것이 없을 수도 있고요,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여러분이 기특해하고 그러겠지만 어떤 분들은 실망하기도 할 거예요. 애게 그거밖에 너 그래갖고 어떻게 살겠나? 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조금 더 대우 잘 받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 씨를 뿌렸더니 돌 감람나무를 맺혔구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죠. 예. 그래서 애굽 땅 정도였던 곳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약속의 땅,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인도하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사람들이나 그 지역과 시대에 따른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교민으로 오래 살면 독일 오래 산 교민의 모습, 거기에 맞는 조심스러움, 거기에 맞는 근심, 거기에 맞는 어려운 점들,
여러분 하나님 예배자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뻐할 틈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늘 적당하게 익숙해진 수심과 그리고 뭔가 경계하는 표정이 있는 그건 하나님 예배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한없는 기쁨의 눈물, 한없는 감격의 눈물, 또 웃음과 환호가 있는 예배인 거예요. 모든 일에 예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역과 시대와 나이와 경제 형편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가 하신 일을 셀리브레이트하는 이게 하나님 예배자의 삶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첫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젠다를 다 지워버리십시오. 사실 별것 없어요. 우리 직장에서 매일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만나고 해결해야 되고 또 붙잡고 있는 프로젝트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름도 제가 요즘 좀 들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일들, 어떤 도전 앞에 막 서 있고 그거 아침부터 여러분 펼쳐놓고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젠다 싹 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배짱 있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아무리 좋은 만남도 정말 마음에 딱 드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야 우리 너무 좋아 앞으로 이런 기회 자주 가지자고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시니까 그게 마지막이었던 적이 너무 많죠? 예, 그게 마지막이었던 적 너무 많아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가지 않은 길을 계속 가야 하니까 변함없고 신실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여기까지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감사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대조적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들이 나아가서 첫 번째 소산을 갖다 놓고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사장은 그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구체적인 모습이 또 나타나죠. 예배는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죠. 생각과 관념으로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고백이 이어집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주르륵 가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예. 이건 뭐예요? 기억이죠. 예, 기억. 옛날 뮤지컬 캣츠라는 뮤지컬이 있었죠. 거기 나오는 타이틀곡 중에 하나가 메모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메모리.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물론 성경적인 메모리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억이라는 거. 그제는 저희 장모님 고 송독해 권사님이 소천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묘소를 성묘하고 또 같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저희는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시간에 7월 15일 저녁 8시 10분 그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효성이 많은 자녀들이지만 전부 다 밝고 기쁘고 그리고 복된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
또 덕담이 계속되는, 그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편 112편의 말씀으로 영원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중간에 인터넷이 잠깐 끊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였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했지? 숙제검사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정확한 잣대를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억하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내 아들이 묻거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 왜 독일에 와서 살아요? 나 왜 여기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 아빠가 하던 일 좀 안 됐거든, 얘기하자면 길어. 그게 아니면 아니야, 네. 생각은 사실 좀 잘못했어. 근데 여기는 뭔가 있을 줄 알았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편팔과 기사와 권능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메모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감격과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재수가 있으려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뭐로 가도 서울이 나오는 법이지 뭐가 아니라, 예, 그래 저 사람은 미국 가도 잘 살았을 거야, 한국에 그냥 있었어도 좋은 일이 있었겠지만, 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만물의 끄트머리 같은 비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사명과 유일한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DNA와 모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유번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튀고 혼자 따로 돌출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하신 감사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께 유일한 고유번호, 네, 저희가 신학교 때 그 학번 번호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그 번호대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해요. 야, 1번. 강희승 목사라는 분이 1번이거든요. 야. 그리고 너 17번, 33번. 예, 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고유번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인 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 주셨어요. 그 고유번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것입니다. 기뻐하는 방법은 내일 말씀에 이어지겠죠? 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원칙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예. 모든 원칙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는 모든 것에 순종과 예가 되므로 주님 앞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의 증거가 되겠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은 밝은 긍정의 얼굴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사람이 뭔가 지적인데 까다롭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도 않은데 무겁고 처져 있지가 않습니다. 약간 피곤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뭐 이상하게 피곤한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피곤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기도 힘들어해요, 아기도. 예? 엄마의 그 돌봄을 너무 그 시달리면서 받으면 아기도 힘들어하거든요. 예, 스트레스를 받아. 예, 피곤은 어차피 다 피곤해요. 예, 오늘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더니 피곤하다. 예,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피곤하기는 피곤한데 그것 때문에 어두워 보이지 않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에요. 그죠? 어깨에 인생의 짐이 가볍지 않고, 그리고 약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공부하지만 까다롭지 마세요. 예, 자꾸 이 까다로워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머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단순하게, 보통 양육을 받을 때는 대개 다 푼수가 되는데 그 다음 조금 지나니까 다시 인텔리전트해지고 다시 또 까다로워져요. 예? 뭔가 못마땅한 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맑고 순수하고 단순해지세요. 예.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반주를 하거나 찬양팀 하거나 미디어를 하거나, 예. 굉장히 사역 중에서도 시간이 맞아야 되고 뭔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예. 그래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큐시트를 짜면 분단이 이렇게 적다 보면요 세심해져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예배하듯이 하루를 살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명령의 모든 것에 내가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 우리 성악한 자매님한테 이번에 내가 그 찬양을 한번 부르려고 했는데 이제 갈수록 못하겠어.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제 노래 그만하세요. 네. 목사님의 때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맞지? 그죠? 네. 옛날에 가수였는데 이제는 안 돼. 난 안 돼. 예. 근데 다른 자매님이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복될 겁니다.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